감가 방어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레이 차량인데 오늘은 스파크 가격에 드리겠습니다. 네, 구독자 안녕하십니까? 허창현대리입니다. 진짜 스파크 가격에 나왔고요. 저렴한 가격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용도 이력도 없습니다. 기아 경차들이 앞쪽에 오일팬 누유가 조금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이거든요. 얘는 그것도 없습니다. 하부에 누유 한 방울 없는 성능 올량호 차량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다가 완전 무사고예요. 그런데 스파크 가격에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요 차량 519만원이에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연령층이 조금 높으셔서 사실 경차 소개 저는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문의 전화가 좀 적어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소개를 안 해드려야 안 해드릴 수 없을 만큼 너무 저렴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기아의 레이 차량 2013년식이고요. 약 15만 키로밖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연식 대비 키로수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성능보증보험도 가입이 가능하신 차량으로 가져가시면 된다고 보면 되고요. 거기다가 경차죠. 취등록세는 없다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레이 차량. 뭐 지금 당장 차량 필요하신데 적절한 수납 공간이 필요하시다 이런 분들이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내 아이나 뭐 아내분 어디 다니실 때 뭐 내가 직접 다니더라도 전혀 문제없는 굉장히 넓은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경차 1등이겠죠. 사실 캐스퍼 차량이 나왔음에도 레이 차량의 인기가 식지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캐스퍼 문의하시는 분보다는 레이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차량 외판부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외판부도 이게 또 색깔도 말씀드려야겠네요. 레이는 이 색깔이 1등이에요. 가장 많이 팔리는 색깔이고, 그러니까 색깔적으로도 이게 감가방어가 너무나 잘 되는 차량이고 색상인데 너무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면부 깔끔하게 저희가 광작업까지 다 맞춰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약 30%가량 남아있는 모습에 휠컨디션 끝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에 작은 생활흔적, 이쪽에 작은 생활 스크래치 적절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레이 차량 항상 저는 이 모습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 개방감이 진짜 상당하죠. 뭐 안쪽에 2열 시트 이런 컨디션 굉장히 좋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요거 단점으로 말씀드릴 게 썬팅지가 이쪽은 조금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교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쪽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생활 스크래치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은 조금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네, 내부에 이렇게 굉장히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그냥 살짝만 이렇게 앉아보면 전혀 안 나아요. 제가 앉은기가 조금 큰 편인데 위쪽에 공간이 정말 많이 남습니다. 안쪽에 내부 공간이 진짜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2열 폴딩하게 되면은 혼자서 차박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레이 차량 그만큼 엄청나게 넓은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차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차량이니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요쪽, 자, 트렁크 공간 협소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넘겨 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침수 부식 흔적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릴게요. 후방 감지기까지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운전석 쪽 외판부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작은 스크래치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는 뭐 깔끔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네요. 2열은 뭐 가죽 시트 상태가 워낙에 좋아서 딱히 보여드릴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1열로 바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다이얼키 가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동 일발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걸리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계기판 지금 전자계기판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실키로수 같은 경우에는 15만 키로 갓 넘었네요. 15만 260키로 요 차량 옵션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토 라이트까지 들어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생활흔적 조금 보여지는 가죽 핸들 가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즈프리 통화 기능 이쪽에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요거 경차에서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경차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또 시트가 가죽이라는 거,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천장 공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조금만 높이면 팔을 진짜 가득 펼칠 만큼 이렇게 높아요. 굉장히 높은 이렇게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히든 공간까지 만들 수 있어서 요게 또 레이 차량 적절한 수납 공간까지, 엄청나게 넓은 수납 공간까지도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쪽 보시게 되면 실내등 잘 들어오고요. 선글라스 수납함 요쪽에 룸미러로도 활용을 할 수 있네요. 여기 보시면
룸미로 하나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는데 뭐 요거는 위에 있어서 싫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떼고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다가 하이패스 단말기 가지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대시보드 컨디션 깔끔하고 아래쪽에 라디오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 라디오가 굉장히 많이 지직거려서 오디오 상태는 문제가 없는데 요 부분은 문제 없다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래쪽 보시게 되면 이쪽에 기어봉이 달려 있습니다. 뭐 미션 튕김이나 이런 거 전혀 없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후진 기어 놨을 때 뒤에 후방 감지기 소리도 잘 들리는 모습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틀자마자 시원한 바람 아주 잘 나오네요. 내년 여름까지 걱정 없으실 것 같아요. 뭐 요건 조금 줄여놓고 요 차량 아래쪽에 보시면 열선 시트까지 앞좌석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차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가죽 시트 열선 들어가 있으면 사실 크게 이상으로 바랄 부분은 없어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별로 요거 싫으시다 하시면 여기 매립하는데 한 30만원 정도 비용이면 가능하니까 519만원이라는 가격에 나와 있는 레이 차량을 놓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 가서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지금 엔진 룸 열어봤고요. 엔진 룸은 정말 깨끗하네요. 엔진 소리 바로 들려드릴게요. 자, 제가 정리 한번 전체적으로 해드리면 안쪽에 옵션 빠지지 않고요. 완전 무사고에 성능 올량호, 자주 발생하는 미세 누유조차 없는 차량으로 레이 차량이 519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인기 있는 감가방어되는 가장 인기 있는 색상을 가지고도 말이죠. 우측 대표 상담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레이 차량 필요하신 분은 빠르게 연락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허창현드렸습니다. 필승! Thank you.